안전하는 분위기. 박경림은 있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최고스타로 통한다. 미운 오리 새끼였던 그녀가 백조가 되기까지 박경림의 명랑소녀 성공기. 지금부터 그 숨은 비법을 공개합니다. 야, 사실 요즘 뭐 사람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우리 박경림 씨. 네. 일단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예, 사실 작년 이맘때 저도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축하를 받아서 지금 그 기분을 알거든요, 박경림 씨 기분. 가장 저한테 자극을 주셨던 분이에요. 아, 그래요? 아, 저렇게 예쁘게 결혼해서 정말 예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신동엽 씨를 보면서 했어요. 아, 아이고, 예. 제가 또 한 사람 구제한 생각이네요. 예. 윤정수 씨도 박경림 씨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그때 당시가 한참 웃겨야 된다라는 어떤 개그맨으로서의 목적의식을 가실 때 뭔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재밌는 고3 남학생이 한 명 있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그 남학생이 본인이 정말 얘기를 해서 미모가 자리 잡았어요라고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도 정말 그게 믿어질 정도로 예. 너무 아름다워졌어. 야, 그때 그 남학생이 이제 시집을 가게 됐어요. 자, 백조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 비법은 무엇일까요? 예, 비법 힌트가 들어있는 보물상자 올려주세요. 더욱더 신비스러운 분위기. 예. 첫 번째 보물상자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하는 박경림 씨? 네. 오프라 윈프리의 책이 있어요. 뭐 예. 많은 개그우먼이나 방송하는 사람들의 어떤 목표잖아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되고 싶다. 그런 토크쇼를 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박경림 씨도 하지 않았었나. 목표로 나의 목표는 오프라 윈프리다. 박경림 씨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화면 보시죠. 경림이는 소위 딸이래요. 가난하면 어때요? 전 괜찮아요. 전 행복하거든요. 야, 여기가 바로 그 꿈의 고향. 그 내가 꿈을 키워왔던 어머니, 고향. 봐봐. 그렇지, 네가 태어난 데지. 옛날에 우리 살던 데도 아빠 이렇지 않았어요? 그쵸, 문 이만해갖고 이러고 그때는 이제 내가 어리니까. 작은 방으로 하나, 한 방에 살다가 돈이 좀 생기면 방 하나 붙여갖고 살다가 또 돈 생기면 화장실 붙이고.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꿈의 고향 구파발 이웃집을 찾아 나선 박경림. 아빠, 우리 저쪽 맞죠? 맞는데. 왜 다 아파트 공사라네 지금? 지금 재개발 그거 하잖아, 뉴타운. 그럼 우리 살던 데 완전히 없어졌어요 지금? 다 그렇지, 사. 아, 그렇구나 벌써. 아, 내 고향이 없어졌네 그럼. 나 집에서 태어났는데? 재개발이 어떡해요, 저 집을 가보고 싶은데 집이 없어서. 없어졌어, 어떡해 그럼. 진짜 비슷하다 여기. 진짜 그러네. 이런 벽이었죠? 맞아. 서랫대에다가 그냥 칠하고 이랬어. 우리 처음에 화장실은 밖에 푸세식으로 이렇게 따로 있었죠. 그렇지.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유, 진짜 비슷해요, 아빠. 진짜 비슷해요, 아빠. 그러네. 아, 옛날 생각난다. 이 방에서 여섯 식구가 같이 살았으니. 단칸방에서. 그랬다. 구김살 하나 없어 보이는 스타 박경림. 그녀의 어린 시절은 바로 이곳 단칸방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이 방에서 태어난 거죠. 그렇지, 이 방에서 이렇게 이런 방에서. 부엌도 없었어요. 부엌도 없었어요.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겨울엔 정말 너무너무 춥고. 비가 오면은 그 비가 방으로 뒤를 쳐니까 감당이 안 됐어요. 방이 새니까. 그 얘기는 나도 못해.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막 물에 차 있으니까 신나죠. 수영장이다 그러면서 수영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엄마 아빠한테 저희가 철없이 울었는데. 그랬죠. 맞다, 마당에 펌프 이렇게 수영만으로도 눈물이 살로 나는 단칸방 시절.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이 작은 방에서의 하루하루를 그녀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난 이것도 해볼 거야. 난 이게 될 거야. 난 뭐 MC가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내 마음속으로 마음껏 그렸던 것 같아요. 이 꿈의 집이죠. 꿈의 집. 볼품은 없어도 꿈의 집이라는 근사한 별칭까지 붙은 단칸방. 그렇다면 어린 경림의 꿈이 고스란히 담긴 이곳 단칸방에서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걸까? 그녀의 추억 속으로 들어가 보자. 저 아빠 입으셨던 옷 맞죠, 저거? 저거 청원경찰 때 입었던 것. 학교 계실 때 입었던 거 아닌가? 청원경찰. 거기 방송국 때 입으셨던 거. 단칸방에서 제일 먼저 찾은 추억은 아빠의 수리복. 저희 아빠가 그 방송국에 그 모 방송국의 청원 경찰이셨어요. 정문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그러시다가 그때가 IMF 때인가요, 아빠? 아니면 IMF 좀 전인가? 그때 이제 아빠가 조기 퇴임을 당하시고 아빠가 저희 옆 학교, 제가 동명여고를 다녔는데 선일여고의 수위 아저씨로 가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만 말을 안 한 거예요. 제가 고3이니까 공부하는데 얘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까. 또 그런 거 가정 형편이 또 그러면은 네가 또 공부는 이제 안 하고 대학도는 안 가고 뭐 돈 벌러 나간다고 또 회사 다닌다 가까이 난 그게 제일 겁났었어. 친구들이 아빠 얼굴을 많이 안단 말이에요. 자꾸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이번에 새로운 수위 아저씨가 왔는데 네 아빠인가 같다는 거예요. 네 아빠랑 너무 닮았다는데? 하고 내가 너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확인하러 간다고 너 우리 아빠 아니기만 해보라고 그랬고 이제 막 학교를 갔죠 그때. 그 이제 딱 갔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누구 한 분 이제 내려오시는 걸 제 친구 자영이가 어 야 저분이야 저분 저 아저씨야 하고 딱 본다고 아빠인 거예요. 너무 놀라고 그때 이제 아빠가 쓰레기 봉투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서로 딱 눈이 마주쳤는데 아빠가 가만히 이렇게 계시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서 가시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따나들이 아니 아빠 가면 알면은 창피하잖아 네가. 뭘 창피해요? 애하게 하지만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직업이에요. 정문 앞에서 아이들을 지켜주는 직업이잖아요.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지. 아버지 이거 한번 써보세요. 멋있다. 이봐요 무슨 경찰청장 같잖아요. 멋있다. 내일 된 교복도 있네. 비스무리한 건데 완전 이건 아니고 이런 느낌의 교복이었죠. 한편 엄마는 반전을 도맡아 오던 딸에게 아직도 미안한 추억이 있다는데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혼이 났어요. 아들이 다 이제 반장을 되면 부모를 학병 오락하는데 오락하면 들어봐요. 왜 들어오냐. 뭐라도 한 통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한테는 부담이라. 그 전대회장 됐을 때도 집 와서 얘기를 하는 걸 몰랐어요. 너는 왜 전대회장 됐는데 말을 안 했나 갈게. 또 엄마 속상할 일이 생겨서 응?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엄마가 또 부담스럽고 또 속상할 일이 생겨서 엄마 내가 엄마한테 죄짓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못했다. 그런 소리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 뒤가 걱정되는 거예요. 학교 해야 되지. 삼해야 되지 애들. 그때는 항상 이제 살 줄 알았어요. 한평생. 그때 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난했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은 참 부자였던 것 같아요. 환경은 가난했지만 아빠가 짬뽕 끓여주시면 너무 행복했고 이 방에서 저희가 이제 4남매가 자라는데